그러니까 미스가 나는 거야. 요즘 패스 미스 많이 나요 형,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 이유가 이거야. 너무 자주 나는 분들은 이걸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릴 국호영욱입니다. 오랜만에 또 강의 신청이 들어왔고, 이 주인분은 항상 챌린저를 찍다가 이제 요즘 갑작스럽게 이제 메타가 바뀌면서 조금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이면서 월클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왜 챌린저를 못 찍는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특별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합니다. 5분에 봐봐. 이게 지금 많이 실수하는 게 사이드까지 가 주는 건 좋거든. 지금 와 이거 봐봐. 이렇게 침투를 써주면서 얘가 이렇게 가니까 얘 따라가려고 하거든. 그러면 요 각이 열려. 요 각이.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침투를 쓰라고 하는 거야. 너무 잘 써. 여기서도 침투를 땅 써주니까 이거 수침 너무 잘했어. 내가 풀백 잡았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앞으로 가는 것보다 약간 사선으로 보내라고 했잖아. 사선으로 보내는 게 너무 좋았어.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얘 따라가지 그치? 따라가지. 따라가잖아, 그치? 여기 안 준 거, 바로 안 준 것도 너무 좋았어. 얘가 따라가니까 이 공간이 또 열리거든, 그치? 그 다시 또 이렇게 하면서 내려와. 너무 잘해. 이게 진짜 빌드업 정석 너무 좋았어. 한쪽으로 몰아넣고 보면은 이쪽이 지금 비어있잖아, 지금. 또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얘네들도 내려오거든? 그러면 위쪽은 또 비어있어, 이런 식으로. 아, 일단 사이드 비었으니까 다시 사이드 줍니다. 줬어. 여기까지 잘 와. 이렇게 한번 위에랑 아래를 흔든 다음에 한 번의 패스로 여기까지 벌써 왔잖아. 너무 잘했어. 이건 진짜 정석이어서 너무 잘했어.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 정말 잘 돌아놓고 얘를 몰았어. 여기까지 몰아놓고 이제 여기 줄 데가 없으니까 당황은 했겠지. 그지? 요즘 막 템백 써가지고 다 들어가잖아. 그래서 내가 다 모른 다음에 어떻게 하라 했어? 얘가 제라드까지 여기서 붙게 한 다음에 얘다 딱 주는 거야. 지금 데인마크로 붙어있으니까 줄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 흔들 때 뭘 하냐면 두 명을 몰아. 얘를 두 명을 몰아놓으면 한 명이 프리찬스가 나거든. 두 명이 붙어버려 한 자리에 무조건 비게 돼 있어. 그게 이제 상대방의 수비 실수야. 그렇게 되면은 두 명으로 압박을 해서 뺏어내면은 성공을 하는 거지만 두 명으로 압박해서 실패를 하게 됐을 때는 완전 실패로 돼가지고 실점까지 이어질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아서 패스해주는 게 좋다라고 했어. 근데 일단 데이마크 붙으니까 붙인 자리가 없지. 그래도 잘 빠져나와서 아자르가 나와서 잘 줬어. 근데 여기서 뭐냐면 사람들 여기까지는 잘해. 너도 여기까지 잘하는데 여기서 뒤쪽 줬잖아. 뭐가 급하냐면 여기를 주려고 하는 걸 아는데 얘는 여기를 보고 있잖아. 일단 얘가 패스를 할 때 여기서 바로 패스가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잡은 다음에 위를 보고 했었으면 얘 완전히 프리찬스 났을 거야. 근데 이게 급해. 패스 혹은 슈팅까지 이지 선다가 열리는데 너는 여기서 벌써 오기 전부터 게이지가 올라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미스가 나는 거야. 요즘 패스 미스 많이 나요 형,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 이유가 이거야. 너무 자주 나는 분들은 이걸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얘네들이 벌써 AI들이 막 그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그 가게에다가 패스를 주면 이건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가 안 된 거야 라고 판단이 나버린다고, 판정이 나버린다고. 그러면은 패스가 당연히 안 되는 거겠지. 이것 또한 마찬가지야. 이게 막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논스톱으로 주고 뭐 빨리 줬다고 한들 이미 얘는 패스가 경로가 잘린 상태인 거야. 이미 판정 자체가 이게 게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거든. 역습당할 때 토니크를 잘 갖고 왔어. 쭉 오면 되는데 갑자기 리디거를 바꾸더니 앞으로 튀어나와. 얘 앞으로 튀어나와버리잖아. 그러면 얘가 만약 얘한테 QS를 줬어. 다행히도 토니크루스를 다시 가져와서 얘가 다시 들어간 거야. 근데 얘가 만약 이쪽으로 붙었으면 얘는 아마 QS주고 얘는 리디거가 간 자리에 비어버리니까 얘가 이쪽으로 침투해서 바로 찬스가 났을 거야. 이런 거 많이 실수해. 이따가 내가 커서 붙이는 수비 하나 알려주는데 이거를 잘 유튜브를 보긴 본 것 같아. 같이 왜 이렇게 빨리 바꿔? 얼리가 올까봐 쫄았다고. 봐봐, 여기는 잘 봐야 돼. 붙여놓으면서. 자, 이거는 이미 여기 끝났잖아. 얼리 와도 상관없어. 왜냐면 얘 두 명이 붙었잖아. 두 명이. 한 명이 비어도 한 명으로 다시 커서가 잡혀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내가 커서 바꾸는 수비를 언제 하라고 하냐면 얘가 끝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붙어준 다음에 커서를 풀고 이쪽으로 와야 돼. 왜? 얘는 한참 뒤에 있잖아. 이거 실수해 계속. 그러면서 얘로 센터플을 잡다 보니까 얘한테 다시 또 비어지고 여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쪽으로 온 거야. 끝까지 붙여. 끝까지 붙인 다음에 바꿔야 돼. 알았지? 25분에 여기 또 사이드 잘 열었다. 와 근데 큐 보내는 거 판단 너무 좋아. 계속 항상 큐를 보내서 상대방 시선을 자꾸 쏠리게 해주는데 얘 잘 봐. 여기서 또 미스가 뭐냐면 잘 봐. 아자로 왔지? 이 방향이 드리블 칠 때 왜 자꾸 수비가 있는 방향으로 돌아.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었잖아. 이거 가지고 안에 들어올 거면 이쪽으로 끝까지 가야 돼.
얘가 이쪽으로 끝까지 가야 얘가 이쪽으로 쭉 들어올 거라고. 그리고 만약에 시간을 끌고 싶어, 이걸 얘가 들어갈 때까지 크로스를 올리기 시간을 끌고 싶어, 그러면 얘가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일로 와야 돼. 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와야 돼. 아래로 돌고 오게 되면 이쪽으로 쭉 오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이쪽으로 쏠리지. 그러면 얘는 간격을 맞추고 또 내려와, 또 내려와, 또 내려와. 그러면 얘는 싸움이 어떻게 되냐면 센터백하고의 경합 싸움이 아니라 풀백하고의 경합 싸움이 나와. 풀백은 기본적으로 피지컬 자체가, 하드웨어 자체도 좀 안 좋잖아. 하드웨어가 좋은 호날두가 갔을 때 헤딩 싸움도 이기기 편하다는 거거든. 와, 근데 이거 사선으로 써주는 거 너무 좋아. 요즘은 무조건 수동침도 써줘야 돼요. 그리고 이 각이다 주는 판단 너무 좋았어. 이러니까 득점이 나오는 거야. 사선으로 계속 침투를 써주니까 상대 수비 AI가 좀 꼬이잖아. 봐봐, 지금 요렌트 잡고 있으니까 상대방 못 들어온다. 봐, 지금 미드필드로 계속 압박하니까 못 들어와. 왜? 수비수가 라인을 잘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못 들어와. 상대방이 지공할 때 빠르게 미드필드를 잡고 자리 잡아주는 거 너무 중요해. 이미 여기서 내가 봤을 때 커스 잡으려다 꼬인 것 같아. 꼬이잖아. 리드가 잡혀버렸어. 그럼 여기서 잡으려고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각에 서 있어야 돼. 여기서, 여기 서 있으면 상대방은 또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 비켜줘버려. 빨리 뺏어야겠다라고 달려드는 순간 이건 침착함을 잃은 거야. 서서 딱 가만히만 있었어도 커서를 다시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는데 앞으로 나가면서 이런 각이 나와버린 거야. 당황하지, 그치? 이건 꼴이야. 이미 한번 꼬여버렸으니까 꼴이야. 이 상황에서 내가 말한 대로 해야 돼. 알았지? 여기 잘 열었다. 근데 여기서 침착하게 딱 보더니 와, Q를 눌러줬어. 침투 명령을 시키니까 이게 어떻게 돼? 와, 바로 침투하지. 그러면서 이각에서 헤더까지. 호루쥬의 완벽함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Q를 눌러야 되거든? 근데 저렇게 Q를 잘 눌렀어. 이거 너무 잘했어. 여러분들 팁입니다. 여러분들 Q 꼭 눌러주셔야 돼요. 피리니분들은 꼭 배우세요. 센터백 두 명이지. 근데 이 센터백이 여기 두 명 있잖아, 이렇게. 그치? 지 자리가 어디야? 여기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그냥 커서 풀고 얘 잡아야 돼, 얘. 얘를 잡아가지고 와야 돼. 센터백 잡는 순간 여기 비었지? 비면 어떻게 되는지 봐. 비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봐! 오, 침투하잖아. 빈 공간을 침투해버린다고, 얘가. 침투하잖아. 실점이지. 이거는 명백하게 본인이 실수했기 때문에 실점을 한 거야. 공격력이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실점을 많이 해서 티어를 못 올리는 것 같아. 63번 봐봐. 여기 또 실수하거든. 자, 리드가 잘 따라갔어. 이거 따라가줘야지. 그리고 하킴이 잘 따라갔고. 잘 따라갔어. 알라바 끝까지 잡고 있어. 어떻게 돼? 알라바 자리 있어야 될 자리 알라바 없지. 이 센터백과 요 풀백 라인에 여기에 있어야 되는 알라바가 앞으로 튀어나갔으니 이 자리가 비어서 핸더스니 찬스가 나는 거야. 실점하는 게 맞지 사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 뚫렸네. 그럼 여기서 내가 항상 말하는 거 있어. 얘 돌았네. 돌았으면 얘로 뺏으려고 연병하지 말고 얘를 잡아. 얘를, 얘를 잡고 와. 그러면 얘는 어차피 라인이 잡혀있어서 얘는 못 들어. 지금 요렌드 잡고 있지? 요렌드를 봐봐. 끝까지 잡고 있어. Q 붙여주면서. 뺏어 안 뺏어? 뺏어 안 뺏어? 뺏어 안 뺏어? 라인이 다 잡혀있으니까 Q 붙인 거 바로 뺐잖아. 이런 식으로 뺏는 거야. 뒤에 풋백 라인을 보호해놓고 딱 냅두고 내가 미드필드로 압박 놓고. 요렇게 상대방이 지공할 때 항상 미드필드 잡는 습관을 꼭 들여야 돼. 아까 내가 말했지, 전반전에 알라바 붙여놓고 다시 가져와야 된다고. 손 쉬면 안 돼. 이기고 싶잖아. 그러면 손 쉬면 안 돼. 자, 큐탭을 보내네. 그럼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잡던 얘를 잡던 붙여야 돼. 알라바가 제일 좋겠네. 여기 떨어지는 거니까 알라바가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네, 낙하 지점에. 그러면 알라바를 잡고, 알라바를 잡고, 얘가 잡잖아. 알라바를 잡고 이쪽으로 쭉 와. 그렇다고 해서 알라바 커서를 끝까지 잡으라는 거 아니야. 쭉 와서 온 다음에 알라바를, 커서를 밀리탕으로 다시 가져와. 그때 가져오고 협력 수비를 그 사람한테 다시 붙이고 이렇게 수비해야 돼. 사이드 뭔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들은 지공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려면 요렇게 수비를 조금 해주면 여러분들도 조금 더 실점을 덜 하고 득점도 좀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지공을 했을 때 우리는 또 역습각이 확 나오거든. 알겠지? 영상이 좋았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꼭 좀 부탁드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또 거기에 또 답변해드리고 영상을 제작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